안녕하세요 여러분, 그리고 루나들 뉴스펜나의 루경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 짓을 할 거냐, 짜잔! 이게 딱 보면 그냥 그레이 컬러로 보일 수도 있는데 후레시켜서 사진을 찍으면 다릅니다. 보이시나요? 이거 옆에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. 이렇게 발광하는 브라예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위에 이 브라를 입고 친구 반응이 어떨지 볼 거예요. 사실 이게 사놓고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가 안 좋은 거예요. 브라라곤 하지만 이렇게 감싸주는 것도 없고 그냥 일자 평면이라서 브라 용도로는 쓰지 못할 것 같고, 제가 말한 것처럼 레이어드를 해서 매치하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그렇게 입어보고 나가볼게요. 짜잔! 그래서 오늘 룩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, 여러분. 오, 이게 진짜 브라처럼 확 모양이 잡혀있는 게 아니라서 상당히 불편하네요. 약간 2D 같기도 하고. 어쨌든 전체적으로 컬러감도 튀면서 브라 포인트, 이거 진짜 튄다, 그쵸?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반응이 기대가 되네. 어디가? 왜 도망가? 아, 가랄 거라고. 아, 왜? 어, 나 같이 못하네. 나 진짜, 나 너 얼굴 못하네. 이거 봐, 이거 빛나면, 빛 받으면 발광한다. 왜 이렇게 도망가냐고. 어디 갔지? 카톡 가보자. 야, 내가 안에 막 입은 것도 아니고 바깥에 이렇게 입었는데. 어린애들이 뭐라 생각하겠어? 뭐 갑옷 같은 거 입었나 하겠지. 너 패션을 모르는 거야? 그게 패션이면 나 진짜 몰라. 나 1도 몰라. 아, 그래? 근데 연예인된 거 사람들이 개맞았지. 좋지. 약간 셀럽이 된 기분으로 걸어 다니자고. 근데 그 쳐다보는 눈빛이 셀럽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라니. 밤에 이따가 어두워졌을 때 조명 받으면 나의 빛나는 브라를 부어라. 아, 너 옷을 보고 싶은데 못 쳐다보겠다니까 그냥? 네 옷을 제대로 못 보겠다고. 여기 시선을 왜? 정면만 보세요. 어? 날 좋네. 왜 자꾸 멀어지는데. 근데 너 왜 이렇게 땀을 흘려? 진짜 한 번만 입장 바꿔보면 안 될까? 진짜 못 쳐다보겠네. 못 쳐다보겠다고? 양반은 뛰지 않아. 아, 느려터졌어. 아, 답답해. 양반은 뛰지 않아. 나 아까 너 때문에 뛰었지. 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이. 야, 먹었어. 13번. 야, 개무거워. 들어봐. 아, 이래가지고 계속 걸렸구나. 야, 어쨌든 이거. 짠짠. 얘 약간 입 돌아가긴 했는데. 와, 나 이거 뽑는 거 처음 봐. 아이. 와. 네, 여러분, 이렇게 제가 이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서 반응을 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? 옆에 친구가 뽑아준 이 인형을 갖고 집에 무사히 귀가를 했습니다. 이게 그냥 보면 뭐 2D 브라 같지 않나요, 그냥? 아까 데일리룩 사진을 찍었는데 발광 진짜 대박이더라고요. 친구가 자꾸 저리 가라고 따로 다니자고 했지만 그래도 나름 즐거운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그럼 여러분,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. 안녕.